육식을 금기시 여겼던 고려에서 조선시대가 되며 양반 중심으로 육식이 늘었으나 소고기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즐겨 먹는 돼지고기의 시작, 삼겹살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요? 모구학개론에서 그 의문을 풀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트마케터 김태현 박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돼지고기를 부위별 작업한 거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부분육으로 작업을 해달라고 요구했을 적에 나온 스펙, 그 당시에는 이제 베이컨 원료육을 작업해서 갈비 5번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까지 돼지방도 제거하고 갈매기살, 오돌 삼겹살을 제거해서 그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던 것이 지금의 삼겹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소한 맛하고 단백질 네, 그 감칠맛이 잘 조화된 부분을 삼겹살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많이 좋아하죠. 우리가 보니까 1920년대 경에 일본에서 한국에 버크셔를 공급을 하게 돼요. 버크셔가 좀 감칠맛도 강하고 지방도 많고 이래가지고 고기 향이 강한 품종인데 그걸 먹다 보니까 삼겹살 부위가 그 과거의 그 버크셔 품종하고 비슷했기 때문에 그거를 주로 잡아먹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일본도 한 70%를 돼지고기를 그 생고기로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크셔에다가 버크셔 두륙을 그 만든 YBD라고 그래갖고 그걸 슈퍼 골든포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삼겹살을 주로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버크셔가 워낙 맛있던 돼지였고 그 맛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단연컨대 조선시대에는 삼겹살을 먹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조선시대 재래돼지라는 게 한 30kg 못 먹어서 그렇게 작아서 그거는 지방, 삼겹살이 낄 정도의 살이 없고 그냥 배바지살, 허연 두부 같은 지방이 꼈을 거예요. 뱃살에 쪽에. 그래서 삼겹살을 만난 거는 우리가 1930년대 이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삼겹살을 우리가 먹기 시작한 거는 1976년 정도 되니까 한우 값이 너무 올랐어. 그래갖고 국내 물가 안정이 중요하니까 이제 박정희 정부는 수출을 중단하고 그 삼겹살 물량들을 내수로 돌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광화문이 무교동이 가장 직장인들이 많았던 동네인데 거기서 삼겹살이 유행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신문 사설을 보면 우후죽순처럼 삼겹살집이 생겨났다. 흔히 뭐 광부들이 먹어봤다, 뭐 노동자들이 먹었다, 뭐 청주에서 먹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삼겹살, 그걸 처음에 새겹살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게 1931년도에 방신영 교수가 책을 쓰시면서 거기에 새겹살이라는 단어를 처음 썼습니다. 근데 조선의 재래돼지는 한 30kg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한 60kg, 70kg짜리가 버크셔의 교접종이나 버크셔가 나오니까 그때 이제 배바지살, 허연 지방만 있던 것이 그 안에 이제 살코기가 들어가서 삼겹살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겹살을 언제부터 보기 시작했냐 그러면 한 1930년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미가 있어야 되고 고소하게 우리가 구울 때 벌써 기름향이 올라와서 입가에 침을 자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력 우리가 먹어 씹었을 때 주시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육즙이 착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연도가 부드러운 고기가 그 흔히 좋은 고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 좋은 고기는 품종 그 다음에 사료, 사육 방식, 그리고 숙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먹이고, 그 다음에 잘 크고, 그 다음에 제대로 숙성을 한 고기가 맛있는 고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어떤 품질에 대한 저항이라기보다는 그 사실 삼겹살의 포지셔닝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서민의 음식, 서민의 고기 이러잖아요. 삼겹살이라는 이미지가 싼 고기여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해요. 근데 막상 기후위기가 생기고 곡물값이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고기들이 잘 안 팔리니까 잘 팔리는 삼겹살에다 가격이 얹어졌어요. 그래서 나오는 저항이 좀 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삼겹살이 사실은 소주랑 페어링이 좋아요. 80년대 들어서 소주가 23도, 25도 나오면서 국민들이 되게 좋아하기 시작을 했는데 마침 그때 삼겹살하고 가장 잘 어울렸던 거죠. 또 삼겹살을 입에다 넣으면 좀 느끼하잖아요. 그거를 알코올이 씻어주고 그런 측면에서 궁합이 너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국민이 어디신가요? 저도 뭐 돼지고기 먹으면 삼겹살 먹게 되는데 가장 좋아하는 건 남이 사준 고기죠 뭐. 오늘의 결론? 조선시대 때에는 돼지 부위별 개념이 없었으므로 지금 형태의 삼겹살을 먹진 않았다.
그렇지만 돼지고기 자체는 즐겼다고 한다.